부평중학교 졸업해서 현재 부평고등학교 재학 중인 선수죠. 유선 감독은 이 이수석 선수를 한 체급 가져올 수 있는 선수로 점 찍었어요. 자, 그렇다면 일단 부평고등학교는 뭐 일단 상대 김민욱 선수가 아직까지 햄스트링 부상 중에 그것도 40% 정도도 아직 회복이 채 안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자, 그렇다면 뭐 이수석 선수는 꼭 가져가야 될 점수 중에 한 점수입니다. 선수입니다. 팀 간 전적은 2-0으로 여수공업고등학교가 두 개 체급을 가져갔습니다. 이제 청장급 80kg 이상 남깁니다. 자, 이렇기 때문에 두 점을 빼앗기고 있지만은 찬스를 쓰지 않았던 유선 감독이거든요. 네. 가만 있어. 정답 받았어. 한거 현재 공격. 경기 시작 전에 움직였어요. 경고를 받았습니다. 이수석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. 첫 번째 판. 자, 뽑아드는데요. 덧거리! 김민욱 선수의 덧거리! 웬일입니까? 이 부상이 회복되지도 않은 지금 왼쪽에 지금 밴드를 밴딩을 하고 있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. 그래서 덧거리로 완벽한 덧거리로 이수석을 물려 치는 김민욱 선수. 야, 이 다리 기술 오른쪽 다리로 덧거리를 시도하는데 오늘 호미거리 덧거리 다리 기술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뭐 다리 기술만 선보여 주는 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. 아주 멋진 기술 그도 뭐 완벽한 지금 호미거리 빗장거리 덧거리 네. 아, 잘 보여주고 있어요. 오히려 좀 안다리와 밭다리가 잘 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. 아이스크림보다 더 시원한 시름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. 네. 야, 참 선수들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.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지금 37, 8도에 지금 기온을 무릅쓰고 지금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지금 두 선수 한 판이 끝났지만 아직까지 땀이 솟아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경기장 시설 환경이 지금 완벽한지를 알 수가 있죠. 그렇죠. 김천체육관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제15회 쌈배 전국장사 씨름대회 고등학교부 단체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자, 김민욱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덧거리로 이렇게 된다면 뭐 여수공업고등학교는 아주 유리한 가운데서 나머지 선수들이 경기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는 그런 지금 상황까지 왔네요. 두 번째 판 대지기 시도. 김민우 선수 일단은 뭐 중심이 안정되게 잡혀있어요. 자, 아래쪽으로 들어가는데요. 뒤늦게 시도! 뒤늦게 시도! 자, 판정이 아직 나오진 않습니다. 이재신 주심이 지금 뭐 최대한 낮춰서 봤습니다만 마지막 뒤집기 시도한 김민욱 선수의 엉덩이가 모래판에 닿였는지 아니면은 이수석 선수가 먼저 손을 짚었는지. 자, 여기서 엉덩이가 자 엉덩이보다는 이수석 선수의 오른손이 지금 먼저 모래판에 지금 자 엉덩이가 살아났네요. 거기서 용수철 끝이 지금 엉덩이가 닿이지 않았어요. 판독 결과 나오겠습니다. 자, 판독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몸이 지금 정상적이 아닌 가운데서도 김민욱 선수의 저렇게 과감한 뒤집기. 자, 과연 참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기술 뒤집기였습니다. 자, 비디오 판독 중인데요. 그렇죠. 김민욱 선수의 승리입니다. 청장급 여수공업고등학교가 가져가면서 팀 간 전적은 3-0으로 벌어집니다. 자, 김민욱 선수의 투원, 부상 투원을 지금 무릅쓰고 부상을 무릅쓰고 저렇게 과감한 기술로서 상대를 무리칠 수 있었던 정신력 예. 정말 높이 칭찬해야 될 것 같습니다.